행복 경남 열린 방송 경남 이채널. 경상남도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 수도 건설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실책을 추진하며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두관 도지사가 새해를 맞아 프로축구 경남FC와의 10년 인사회를 9일 도청에서 가졌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플랜트 연구개발센터가 하동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1원에 건립됩니다.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7개 무역항의 지난해 물동량이 4천만 톤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정뉴스 조은하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수도 건설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에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진흥 발전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보도에 류보람 기자입니다. 2011년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경상남도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수도 건설에 기틀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공기관으로 유일하게 2011년 신재생에너지 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총 6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 사업인 풍력 부품과 수소 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물론 동남권 해상 풍력 부품 실용화 개발 사업을 잇따라 확보했습니다. 또한 경남 최초의 상업용 풍력 발전단지인 양산 풍력 발전단지가 준공됐고 국내 최초로 댐 저수지 수면 위에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습니다. 경상남도는 임진년 새해에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총 830억 원을 투자해 이를 경남형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광역경제권 선도 전략사업에 풍력부품과 원전설비, 연료전지 분야가 선정되며 기술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국산화도 적극 추진합니다. 서부 경남의 발전을 이끌 진주 혁신도시도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자 올 상반기 중장기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도정뉴스 류보람입니다. 김두관 도지사가 새해를 맞아 프로축구 경남FC와의 신년 인사회를 9일 도청에서 가졌습니다. 프로축구 경남FC의 구단주인 김두관 도지사를 비롯한 전형두 대표이사와 최진환 감독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경남FC 신년 인사회를 갖고 올 시즌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편 김두관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남FC가 흥룡의 기운을 받아 승강제가 시작되는 올 시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플랜트 연구개발센터가 하동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1원에 건립됩니다. 경상남도는 국제적 인증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연구소와 해양플랜트 심해저 초고압 시험인증센터를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1원에 건립합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16만 5,200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되는 연구소는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총 647억 4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15년까지 완공되며 1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7개 무역항의 지난해 물동량이 4천만 톤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7개 무역항의 지난해 물동량이 2010년보다 18% 증가한 4천만 톤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달성했으며 특히 옥포항과 고현항, 통영항은 조선 기자재와 철재류 등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60% 이상 물동량이 증가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도 통영항 다목적 부두를 비롯해 도관리 무역항의 항만 인프라를 차질 없이 확충하고 항만 이용자 협의회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도내 IT 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경남 테크노파크 IT 융합사업단이 중소기업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경남 테크노파크 IT 융합사업단은 올해 경남 도내 IT 기업의 중소기업 자금 대출 이자 중 3.5에서 4.5%를 경남 IT 발전기금의 이자 수익으로 지원합니다. 한편 경남 IT 발전기금은 경상남도와 농협 경남은행이 경남 지역의 지능형 홈 산업과 IT 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최근 경남 IT 발전기금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직무 향상 교육을 담당했던 경상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만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경상남도가 직접 운영에 들어가 기관 명칭을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으로 변경키로 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신뢰받고 번영 경남을 이끌 전문 행정인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앞으로 외부 전문 강사를 적극 초빙하는 등 현장감 있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남 브리핑입니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이 지난해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받은 200만 원 전액을 동절기 복지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직접 전달했습니다.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설맞이 알뜰시장이 11일까지 이틀간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일대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내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창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경제 분야 심화 교육을 13일까지 실시합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경남 방문객들이 청결하고 깨끗한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19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필 알림마당입니다. 경상남도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시장 경쟁력을 가진 마을 기업을 육성하고자 올해 마을 기업 사업을 공모합니다. 선정된 마을 기업에는 한 개 기업당 최장 2년간 8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데요. 마을 기업 사업에 관심 있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상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판매 촉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남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전국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온누리 상품권 구매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김해 문화전당에서 2012 신년음악회가 개최됩니다. 음악회는 국내 클래식 매니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함신익 지휘자와 천재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협연으로 펼쳐지는데요. 특별하고 소중한 환희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험학습형 전시회인 색깔 놀이터가 2월 26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5개의 테마로 구성된 체험 전시로 색을 통한 느낌의 차이를 배울 수 있는데요.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값진 경험을 선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